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자 유럽 챔스리그로 자 두 경기 괜찮은 경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라이프치히와 리버풀 경기로 자 두 경기를 짧게나마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만 꼭 부탁드리겠고 자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그쪽에 문의 한번 주시면은 자 돈 드는 거 없이 무료로 뭐 픽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두 경기 자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으로 자 한번 짧게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4시에 바이에른 뮌헨 홈에서 경기를 치르죠. 자 뮌헨이 원정에 나서고 자 새벽 4시에 올림픽 루이스 컴파니 스타디움이라는 바르셀로나에서 치르고 1승 1패로 바르셀로나 끝났고 뮌헨도 1승 1패로 끝이 났죠. 자 일단은 두 팀 최근 성적은 5경기 동안 4승 1패 16득점과 5실점, 뮌헨은 5경기 동안 2승 2무 1패 13득점과 5실점 현재 기록 중에 있었고 해외 배당 흐름을 보시더라도 일단 홈이점을 가지고 있는 현재 바르셀로나 쪽 정배를 줬죠. 2.4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미네 승무 쪽으로는 역배와 무승부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5 어느 기준에서는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고 자 두 팀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 짧게 보시면 바르셀로나 4-1-3-1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 그 다음에 미네는 현재 4-1-3-1의 현재 예상 선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해외 구매 지표를 보시다 73,000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바르셀로나 쪽으로 60%의 정도로 바르셀로나에 많이 몰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뭐 두 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나 바르셀로나 후방 밸런스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미넨의 공격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력 대결이 예상되며 이 경기는 오바로 저는 제일 좋아보이는 게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승무패 쪽에서는 무승부까지 저는 첫 번째 경기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도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경기는 결론은 오바가 저는 1순위 2순위는 무승부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도 넘어가셔서 보시면은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킵팩 해드립니다. 요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자 리버풀의 경기죠. 새벽 4시에 레드불 아레나 라이프치히라는 라이프치히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리버풀은 원정에 나서죠. 현재 라이프치히는 1승 적고 리버풀은 2승이 있는 그런 사이고 최근 성적을 보시더라도 일단 리버풀은 5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5승 12득점과 30점, 라이프치히는 5경기 3승 1무 1패 9득점과 30점의 기록 중에 있고 자 일단은 원정이지만 리버풀 쪽으로 정배를 줬죠. 1.8 정도의 배당을 줬지만서도 배당 흐름은 떨어지는 추세고 그에 반면 승무 쪽으로는 배당 흐름이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5 어느 기준에서도 현재 오바가 역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떨어지고 있고 그에 반면 언더는 정배를 받았지만 배당 흐름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짧게나마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팀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짧게 보시면 자 라이프치히는 3-4-2-1의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 리버풀도 4-1-3-1의 현재 예상 전수가 예상 라인업을 보실 수 있겠고 자 이 경기 2만 분이 이 경기를 구매를 했지만 일단 리버풀 쪽으로 모든 데이터는 리버풀 쪽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공격 수비 밸런스가 너무 좋죠. 12득점과 30점을 할 정도로 최근 분위기가 자 라이프치히 주축 사원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이 어려운 상황이고 리버풀의 승리가 좋아 보이고 언더 쪽으로 추천을 하면서 이 두 번째 경기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 승과 저는 3.5 언더로
자, 추천을 한번 드려보면서 자, 두 번째 얘기까지 짧게나마 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더욱더 디테일한 분석 추천 조합은 자, 이 영상이 끝나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문의 링크 있으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